뇌피셜. 유민상 씨 나왔는데 또 안 먹을 거 보내서. 아 진짜? 먹을 거 준다고요. 와. 광고 찍겠다 너. 구독 안 하면 종민이 뚝딱해. 아, 오늘은 좀 센 캐릭터가 저랑 친구입니다. 식탐의 센 캐인가요? 이 친구랑 같은 무료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박사님이라고 왔어요. 오늘의 센 캐릭터 나와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그래.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김종민. 혹시 너 그 봤어? 그 민경이하고 나하고 세윤이하고? 맛있는 녀석들 네 명 중에서도 제일 바보 둘이 걔네 둘이야. 만 원짜리 누구야 그러면? 세종대 왕이야. 네가 그 중에 왕인 거야? 1대100 우승자. 오! 5천만 원 상금의 주인. 대한의 고객 퀴즈쇼 노찬스로 다이렉트 우승. 오 진짜로? 네. 저는 사실 뭐 여기 나온다 그랬을 때 세 명 정도 앉혀놔야지 좀 할만한 거 아니야? 그건 장난 아닌데? 먹는 것도 잡식, 지식도 잡지식. 오늘의 토론 주제! 뭐더라? 정국민? 오늘의 토론 주제! 진정한 민족 대명자는 추석! 설! 민족 대명절은 추석이냐 설이냐? 추석을 앞에 갖다 놓네. 그렇지. 이거 진짜? 설이 앞으로 와야죠, 날짜로 봐도. 오케이, 설이냐 추석이냐, 추석이냐 설이냐. 오케이, 오케이.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정말 이게 행복해지는 날 아니야? 아, 행복해지는 날이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술도 좋지만 사실은 나는 탄산, 콜라를 많이 먹어. 응? 이런 얘기 해도 되나? PPL이야. 코카콜라가 들어올 정도면은 A급이거든. 옛날에 무한도전 슈퍼스타 K 할 때 들어오고. 광고 누가 하는 줄 알아? 박보검이. 박보검은 와 어려워요. 즐거움을 함께하고 서로를 익히며. 그거랑 뇌피셜하고 지금 동급인 거야. 박보검, 김종민, 유민상. 와. 콜라 중에서도 너 뭐 좋아해? 콜라 중에서 뭐 좋아하다니? 콜라가 코카콜라밖에 더 있어? 그리고 너랑 코카콜라 너무 잘 어울려. 뭔가 고음하고 이제 진짜 배꼽. 흉내 많이 냈지 우리는. 진짜 한번 보여줘. ASMR 할 때 또 콜라가 최고야. 탄산이지. 콜라에 콜라 딱 잡고. 와. 진짜 곰 같다. 야, 너 잘한다. 내가 이따 갈 때 한 방 줄게. 무슨 소리야? 그거 계약 받고 왔는데. 이런 고난도의 PPL을 저희 맛있는 녀석 네 명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재미로 얘기하자면. 네. 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나쁜 게 또 없어요. 뭐 있는데? 헐레다, 헐레임, 헐렁탕. 헐렁탕 먼저 마시잖아. 설현. 헐사. 아, 뭐예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 사실 추석하면은 수확이 계절이야. 제철 음식이 굉장히 많아. 과일도 그렇고 당도가 제일 높을 때야. 근데 설에는 다 거의 다 냉동이야.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냉동인 거는 녹이면 되니까. 그래도 추석에는 송편이 있지. 송편 하나 있지. 송편은 근데 약간 배신감의 음식이야. 왜? 딱 집었는데 다 콩이었으면 엄청 열받아. 송편은 떡의 한 종류일 뿐이고 설만의 스페셜 음식이 하나. 뭐 바로 떡국이지. 떡국 해봐. 떡국 먹으면 나이만 먹지 뭐 더 먹니? 떡국 먹는다고 나이 먹는 건 아니지. 내가 떡국을 먹고 있다면 한 살 먹고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그 본인 생각만 하세요? 한 달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기쁜 날인데. 이거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마 어린 친구들. 자, 우리가 이거 구독자 연령층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받는 쪽에 사는데 구독자들이 더 많을 거야. 댓글에도 설이다. 왜 이거 이렇게 난리가. 추석 노래 있어요? 추석?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설날은 있지. 노래도 있어. 뭐? 돈도 있어. 세배라는 것도 있어. 자기만의 아이콘이 확실히 있는 설. 추석에도 노래들이 좀 있을걸? 보름달이 뜨기 전에 날 보러 와요. 우리 설에 씨가 민족 가수였네. 설에 꼭 그 얘기 하지 않아? 올해는 뭐 할 거니? 올해는 좀 장가 가야지. 나만의 뭐하고 있어. 엄마가 만약에 장가 같은 얘기 나온다. 아니 그런데 아유 나는 언제 손주 보니? 제가 장가 가면 엄마 일단 갖고 계신 카드부터 반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바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 이겨낼 수 있다. 공휴일이 정말 많은 날이 추석이야. 요즘은 2044년까지 살자라는 이런 게 있어. 엄청난 연휴가 있어. 금요일날 하루만 딱 빼면 10일인가 풀로 그냥. 저는 그 10월에 그렇게 다 놀면 누가 일할 것인가. 10월 3일도 있고 10월 9일도 있어서 노는 날이 많은데 그럼 10월에는 대체 9일 정도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분 여러분, 내가 대체공업을 꾸몄다. 1월 1일 하루밖에 없는데 설이 있으니까 쉬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더 소중해. 그리고 배달 음식을 많이 이렇게 시키는데 실제로 배달 통계 보니까 설에 더
장사가 잘 돼. 에, 주죠? 추석에는 배달이 56% 증가. 설에 76%가 증가. 명절 때 외식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외식으로 완전히 바꾼 지 좀 몇 년 됐고. 아, 진짜? 요번에도 고깃집 예약해가지고 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그랬어. 그러면 외식비는 누가 내? 저죠. TV 나오는 아들 있으면 돈 잘 벌었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 명절 때 외식으로 어떤 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조합을 한번 맞춰보자. 여기 치킨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해. 타코. 이게 또 피자. 이게 당연해. 당연한 거 여러분 누구나 아시는. 이렇게 딱 조합됐어. 뭐 뭡니까? 돈 잘 버는 친구들이 사주는 스테이크. 대하구이. 고기다 보니까 칼로리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콜라까지. 요즘에 전 언제 이렇게 다 붙이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세요. 조합. 콜라와 함께 모듬전과 고기 전적. 이거면 명절 끝. 내가 또 김종면이어가지고 냉탕 온탕 조합. 콜라 냉탕 태양냉면 온탕 쌀국수. 의외로 입고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가성비 가로 코카콜라 짜장 탕수육 A세트. 네. 유민상 씨 나왔는데 또 안 먹고 보냈어. 그렇지. 맛만 봐. 맛만. 와 스테이크. 와 고기 한점. 와 요즘 잘 나오네요. 아 좋아. 친구들과 함께 코카콜라. 야 대단하다라. 와우. 광고 찍겠다 너. 나는 여자친구랑 먹으면 스테이크. 뭐 왔어 뭐? 와우. 너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레어. 너무 레어 아니야? 진짜 살. 야. 와. 그 정도면 방금까지 살아있던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우와. 맛있다. 야, 이거 좀 먹어봐. 왜? 너 안 먹어? 우리도 음식을 익혀먹고 조리해서 먹는 게 맛있다는 거지. 우리라고 지나가는 송아지 있다고 야, 쟤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아까 국수. 야. 아우. 짜장 스매. 아, 나 진짜 짱 먹었다. 와. 아유.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친한 지인 누가 있어요? 김민경, 문세윤이요. 그 선이 그거밖에 없는데. 나부터 할까 보면? 나도 이제 친구들이 다 떠났더라고. 내 비전하면서 친구가 다 떠났어. 세윤이한테 해볼까? 네. 뭐 하나보다. 아 뭐 하나보다. 오늘 뭐가 있어? 세윤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잤어? 아니야, 나 지금 잠깐 안과에 있어. 눈 수술하는 거야? 아니, 이제 다녔기 때문에 좀 잤어, 왼쪽을. 많이 나오네, 고름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이번에. 놀리려고 전화했어. 그럼 통화 네. 되겠네? 눈이 이상한 거니까 통화는 되지. 뭐야? 뭐긴 뭐야, 내 피셜이지. 여기 누구 나왔는지 알아? 여보세요? 아유, 벌써부터 기름지네, 목소리가. 아니, 왜 거기, 왜 거기가 있어? 안 생각지. 저하고 김종민 씨하고 싸우면 승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유민상 씨 얘기했는데 김종민 씨가 또 말도 안 되는 그 무논리 공격이 있거든요. 고기에 만약에 지치시면 지는 거예요. 아, 지치면? 네,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진정한 민족 대명절은 설이냐 추석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설이라고 봅니다. 어? 왜? 떡국 맛있는 거 먹잖아요. 야, 뭐 송편은 맛없냐? 밥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명절 최고의 음식은 뭡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전 좋아하는데 저는 전보다도 엄마가 저기 손님들을 위해 해놓으신 돼지갈비를 좋아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제가 환자거든요.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대?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요? 저기 선생님 입장에 설과 명절. 예. 아, 닥칠입니다. 뭐라고? 닥칠해요. 아, 닥칠하고요? 또 전화할게. 알았어요. 김민경 씨 걸어봐. 민경이 한번 가보자. 역시요. 아, 김민경 씨, 저 유민상입니다. 아, 네, 선배님. 그거 있지, 뇌피셜. 그거 나 나가는데 그거 어땠어? 김종민 어땠어? 종민 오빠가 좀 말을 잘 못해서 선배님이 말을 잘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너는 그 김종민은 어떤 것 같아, 남자로서는? 뭔 소리야, 옆에 있구나. 민경아! 네, 오빠. 목소리 잘하시는 거 봐. 너한테 유민상은 어떤 존재야? 친오빠예요. 주제가 뭐예요? 진정한 민족 대명절은 설이냐 추석이냐? 아, 어렵다. 먹는 거를 두고 봤을 때 저는 추석이에요. 우와!
왜요? 왜 추석이에요? 먹을 게 제일 많아요. 한지정 씨, 추석에 먹을 거랑 설에 먹을 거랑 뭐가 달라 달라. 설날에는 보통 떡국 중심으로 해서 많이 먹는데 추석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 갈비찜이라든지 풍성하고. 저 돼지. 세훈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돼지 돼지. 민경아, 코카콜라가 가장 맛있는 순간은 언제야? 민경아, 이거 여기 뇌피셜에 코카콜라가 네. PPL이야. 대박이지? 아, 진짜? 여기서 우리가 엮어가지고 우리도 하자. 야, 네. 우리 PPL 가지가. 여기 다 했잖아요. 잘했잖아, 오늘 하면. 민경아, 말 잘했네. 말 잘했네. 전 알아요. 유민상, 김인경, 김준현, 문세현이 함께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어, 함께 하면 더 맛있으니까. 아, 함께. 아, 이거 딱 필요한 거 같아. 아니구나. 아, 이거 필요해. 민경아, 이제 필요해. 민경아, 고마워. 네, 밥 함께 사세요. 어, 그래.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30초 남았습니다. 어, 얼마나 이 추석이 좋으면 이런 말 있겠습니다. 어? 어떤 말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말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은 추석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지났기 때문에 아, 추석이 괜찮지 않나? 그거 그냥 자간 분위기 탓입니다. 한복 입은 사람 언제가 더 많습니까? 설입니다. 대한민국 대명절은 설입니다. 여러분의 내 피셜은 어떠십니까? 오른쪽에 아이를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내 피셜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쫘아. 민상아, 출연 좀 하다가 했지. 아, 왜 저거 봐. 아, 진짜 저런 거야? 아, 진짜 이게 출연이야? 어, 그러면 너무 많이 줬는데? 내 친구들보다? 아, 달라. 코카콜라.